샐러드 좋아하시는 분들 식사 대용으로도 많이 드시죠? 한 끼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 모양도 좋고 맛도 좋은 콥샐러드 지금부터 만들어 볼게요. 먼저 콥샐러드에 어울리는 렌치 드레싱 소스를 만들어 줄 건데요. 사워크림이 들어가면 좋지만 그건 유통기한이 짧아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사용해 주시고 마요네즈 넣고 소금으로 간 맞추고 단맛은 꿀이나 올리고당 넣어서 모든 재료를 한 볼에 넣어주시면 되세요. 잘 섞어서 랩 씌워서 냉장고에 넣어주시고요. 신맛이 부족하다 레몬즙, 단맛이 부족하다 올리고당 꿀, 아니면 간이 부족하다 소금, 이렇게 꼭 간을 맞춰주세요. 양배추는 필러 등을 이용해서 얇게 썰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칼로 쓰셔도 정말 얇게 썰어야 맛있어요. 그런 다음에 조금 더 아삭한 맛을 위해서 찬물에 담글 거예요. 찬물 한 20분 정도 담근 다음에 체에 받쳐서 물기 완벽하게 제거해 주세요. 물기를 제거한 양배추는요, 콥샐러드 만들 그릇 안에 깔아주세요. 약간 도톰하게 깔아주시고요. 양배추 대신에 샐러드 채소 같은 거 넣으셔도 좋으세요. 본격적으로 콥샐러드에 들어갈 채소 손질할 건데요. 오이 들어가면 좋아요. 오이는 필러로 껍질을 깎아준 다음에 양 끝을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에 3등분해서 반으로 쪼개요. 그 안에 씨를 싹싹싹 긁어낸 다음에 길게 또 다시 3등분해서 다시 잘라주면 작은 사각형 모양 나오게 잘라준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콥샐러드의 모든 게 사각형 모양이다 생각하시면 아무래도 편하세요. 콥샐러드에 빨간색이 들어가는 게 참 이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방울토마토 반으로 잘라서 놓기도 하는데 저처럼 파프리카 사용하셔도 되세요. 파프리카는 양 끝을 잘라낸 다음에 가운데 씨를 제거해서 오이랑 비슷한 크기로 잘라서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콘샐러드는 체에 받쳐서 물기만 빼주시면 됩니다. 검은색을 위해서 저는 집에 있던 냉장고에 있던 블랙 올리브 사용했어요. 근데 없으면 패스하셔도 되세요. 이거 꼭 넣어야 되는 재료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색감을 위해서 넣은 거고 블랙 올리브 한 열알 정도 꺼냈는데 한 두 번 정도 해먹을 양 나오더라고요. 열알을 꺼내서 한 다섯 알 정도 슬라이스해서 사용을 해줬어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없으면 패스하셔도 되세요. 새우 준비할게요. 팔팔 끓는 물에 해동한 새우를 넣어서 한 소큼 바글바글 끓어올 때까지 한 소큼 끓여주세요. 한 소큼 끓어오른 새우는 보면은 익은 티가 나요. 그 익은 새우는 바로 건져내서 물기를 빼주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한김 식혀서 사용하시면 되죠. 뜨거울 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베이컨은 작은 거 한 팩인데 70g 정도예요. 요 베이컨을 작게 칩처럼 사용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게 잘라서 준비하시면 되세요. 작게 자른 베이컨은요, 팬에서 노릇하게 구울 건데 강불이면 작게 자른 거기 때문에 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불 유지하면서 노릇노릇하게 칩처럼 약간 바삭하면서도 노릇하게 구워주는 것이 포인트예요. 아보카도 들어가면 맛있어요. 그래서 추천하는 재료 중에 하나고요. 반으로 잘라서 가운데 씨를 제거한 다음에 껍질을 벗겨주세요. 그런 다음에 길게 잘라가지고 좋게 약간 사각형 모양 비슷하게 나오게 잘라주면 아보카도 준비도 끝이에요. 달걀은 완숙으로 삶아서 달걀 슬라이스해서 얇게 슬라이스 해주세요. 다이소 것 좋더라고요. 이제 재료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그냥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색감대로 올려만 주시면 되세요. 저는 아보카도, 새우, 그다음에 콘샐러드, 그리고 파프리카, 베이컨, 블랙 올리브, 삶은 달걀, 오이 이런 순서대로 올렸는데 이거 순서는 상관없으세요. 그냥 원하는 색감, 원하는 이렇게 재료들 이렇게 다 올려만 주시면 되세요. 참 간단하고 쉽고 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준비한 소스 뿌려서 맛있게 드시면 되세요.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